잘 찍어주세요. 아, 예, 이쁘게 찍어야지. 10개 다 구울래? 여세여들, 10개 맞네. 와우, 하루에 나가는 매트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게차로 택배 차에 싣고 있습니다. 봐요, 가매트 짱. 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안녕하세요. 위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카매트의 메카 바이오 카매트 본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 중인데 왜 여기를 방문했느냐. 바로 아르메스 9.0 차량에 들어가는 스타매트의 수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어차피 온 김에 본 회사도 잠깐 비추고 아르메스 매트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바이오 카매트 본점이 되겠습니다. 총 제조동 그리고 본동 등 4개 동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택배가 와서 한 차를 싣고 가네요. 매트 쇼핑몰 아주 유명하죠. 바이오 카매트를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의 아르메스 차량에 아주 특별한 매트를 주문 제작해서 온리 아르메스 차량만 적용되는데요, 아마 바이오 카매트에서도 없는 재질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일명 스타 매트인데요. 자, 베이스로는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가 있고, 상부에 라인 매트가 아닌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되어 있고요. 일렬 쪽도 한번 비춰봅니다. 자, 온 김에 또 이렇게 골프공도 대표님이 줘서 득템을 했네요. 와우. 자, 1열에 2개, 그리고 2열에 스타 매트가 이렇게 커버 매트로 깔립니다. 오늘의 수정 사항은 이렇게 앞쪽 2열을 앞으로 당겼을 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덮어주는, 즉 새로운 몰드를 뜨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링본 요트 바닥, 그리고 아르메스 전동 시트는 이미 영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도어 스커포트 예쁘네요. 자, 그리고 2열과 3열 사이에도 이렇게 매트를 깔아줘야 됩니다. 자, 아르메스 전동 시트의 가장 큰 특징은 차선으로 움직이면서 3열로의 통로석을 확보해준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리고 상부축도 어차피 비춰봅니다. 처음 보시는 분 있으니까요.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고, 앰비언트 그리고 스타라이트가 낮이라 잘 안 보이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자, 매트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그리고 트렁크 쪽도 한번 비춰봅니다. 제가 현재 골프백을 빼놓은 상태고요. 뒤쪽에 트렁크 매트에도 역시 스타 매트가 장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비춥니다만은 2열과 3열 사이에도 이렇게 매트가 장착이 된다는 사실. 자, 후석 쪽에서도 상부에 모니터 한번 비춰봅니다. 자, 그리고 늘 설명하지만 골프백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전후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시트가 앞으로 쭉 들어가고, 이 넓은 공간에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는 충분히 적재할 수가 있으며, 싱싱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본 차량은 그린승을 유지해서 사업자 부가세 공제 및 다양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르메스 차량 매트 설명해드렸고, 온 김에 실내 쪽도 가서 한번 또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카매트 전시장 한번, 우와, 시원하다. 와, 전시장이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네요. 깔끔하고, 테이블도 있고요. 우와, 골프 연습장 같아요. 자, 여기엔 다양한 라인 매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제조동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매트 비춰보는데, 컬러가 정말 다양하네요. 우와, 카니발에 많이 적용되는 체크 브라운도 있네요. 그리고 매트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름은 다 못 읽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카매트에서는 21종이라고 그러는데 21종류의 매트를 전차종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트렁크 3D 매트도 전차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EV9 매트도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대전 금산 추부에 있는 바이오 카매트 본점 쪽에 이렇게 응접실, 접대실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코일 매트 그리고 다양한 매트들이 있는데, 요즘은 라인 매트가 가장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쇼핑몰에서 바이오 카매트를 치면은 바로 전차종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 참조 바라고요. 저는 이 근처에 유명한 만인산 휴게소를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이, 만인산 휴게소에서 얼마나 걸려? 2km? 자, 여기서부터는 대전 광역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 이렇게
도로를 끊어놨네요. 신호가 없는 비보호 좌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 생태로 산을 사랑하시면 산불 조심부터 브랜카드가 걸려있네요. 와우, 바로 여기가 만인산이고요. 만인산 휴게소에 이렇게 아르네스 차량 주차를 했습니다. 1층 사이드 원이 너무 멋있네요. 자, 호떡 사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떡은 이렇게 본동에서 파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는 것이 오히려 신기합니다. 자, 산책로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산책로가 상당히 아름답죠. 자, 들어온 입구 쪽도 한번 이렇게 비춰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뭐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호떡은 이렇게 오늘 다행히 줄이 없습니다. 줄이 없어서 사는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힐라리오 플레이스 화장실도 있고요. 옥수수도 팔아요? 군밤도 팔고요. 자, 일단 오늘은 봉이 호떡. 자, 편의점도 있고요. 카페도 있네요. 아메리카노 금액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가능하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간단히 편의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카드와 현찰이 따로 있고, 이 줄은 호떡줄입니다. 예, 이쁘게 찍어야지. 10개 다 9월 내 6, 8, 10개 맞네. 와, 오늘은 사람 줄 안 섰네요. 이렇게 바빴어요. 네? 이제까지 바빴어요. 아, 여지껏 바빴다고요? 네, 좀 뜸할 시간이. 아, 늦은 시간이라고. 아. 와, 더운데 여름에 호떡 굴려면 힘드시겠어요. 극한 직업이네, 극한 직업. 그죠? 와. 자, 봉이 호떡 포장 들어갑니다. 자, 대전에 오시면, 금산에 오시면, 추부에 오시면 봉이 호떡 한 번쯤 꼭 드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장이 2,000원 되시겠습니다. 와우. 자, 호떡을 만드는 동안 비춰줄 건데요. 이렇게 풍광 쪽, 바깥쪽에 야위 테라스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고요. 자, 숲속에 자연 탐방로라고 있네요. 자, 이곳은 숲속으로 이어지는 자연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와우. 와우, 이렇게 떠 있는 모습. 자, 아래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호수.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와우,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 카메트 방문한 김에 근처에 있는 만인산 휴게소도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24 채널을 통하면은 업체 방문도 가끔씩 유튜브 영상에 담을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름 더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트24 채널에서 여름 휴가 중 만인산 휴게소 봉이 호떡을 비췄습니다. 감사합니다.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